다음은 경제 용어나 경제 상식을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산업의 발전은 우리에게 진화된 기술과 문명의 발달, 생활의 혁신을 가져다준 동시에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도 함께 안겨주었다. 그리고 환경오염은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인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가 되었다. 그런데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세계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논리가 숨어있다.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유발하면 긍정적 외부성이라 하고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유발하면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술개발, 지식자본 등은 긍정적 외부성이고 공해나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은 부정적 외부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해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생산과정에서 제3자, 즉 생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환경학자들로부터 모든 지구 생태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경고를 받을 만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공해 방출량을 고민했고 그에 대한 방안 중에 하나로 탄소세를 만들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유럽 등 일부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석유, 석탄, 화석연료 등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탄소세는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기업과 소비자로 하여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 가격 시그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탄소세의 도입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적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장의 가격 체계로 끌어들여 과도한 개발과 생산을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탄소세의 도입 목적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 체계에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세 부과로 거두어들인 세수입이 있는데요. 이 세수입을 활용해서 기존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도 사용해서 투자나 고용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신재생에너지, 신성장 동력 등 녹색 투자를 위한 재원 활용을 통해서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소세의 도입은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친환경적 기술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탄소세가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탄소세의 부과는 산업계 전반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수송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부문에서 원가가 상승하여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와 비교해서 국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 효과를 보완 조치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친환경 녹색 투자나 고용을 증대할 때 법인세나 투자세 공제 등 경감 조치를 강화해 줌으로써 기업의 원가 부담을 상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필수재이므로 그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다소 불리해질 수 있는 역진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그 에너지 복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오던 탄소세는 최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 성장을 위한 탄소세 부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친환경적 개발은 물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치유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탄소세.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올바른 도입 방안으로 환경은 물론 경제성장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되길 바란다. 노트북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피부 열성 홍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피부 열성 홍반은 장시간 뜨거운 열기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노트북을 1시간 이상 무릎 등에 놓고 사용했을 경우 피부 열성 홍반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피부 열성 홍반 질환은 이 노트북의 접촉을 멈춘 후에도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피부가 검게 되는 색소 침착이나 심지어는 이 피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트북을 만약에 장시간 사용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팔이나 무릎 등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